자, HIB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마이너스 8%. 우리가 사실상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때, 자, 외인들이 오히려 매수세로 좀 나와줬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외인들이 또 던져준 걸 그대로 개인이 받아먹었습니다. 이거 참 누가 계산한 거 마냥 그 가격, 그 비슷하게. 그만큼의 물량을 또 받아줬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무언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HAB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가 준비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일정이 있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요, 010-6411-8706으로 자, HAB 자, 이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 미리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HIB는 FD 부분에서 그 리봇세라니까 칼렐리지만 클래스2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전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쪽에 언급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HAB 입장에서는 항소제약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책임 전가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HAB도 정확한 정황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좀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은, 자, HAB는 워낙 예전부터 구설수가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의 1조가 한번 녹아줬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모습들은 자, 한마디로 주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항서제약 그 시설 문제라고 해놓고 나서 자, 주가가 5조 정도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총이.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상하게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지선을 잘 잡아주었고, 자,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들이 지금 우리 시황상 결국엔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뉴스 중에 하나 살펴보면요. 자, 주가 급락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일단 FD 승인 불발 HAB 주가 급락 유증 청약 급감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한기평 평가 4년 연속 적자, 부진한 영업 실적, 차입 부담 확대 등 안정적 하향, 그리고 최대 주주 HAB 간암 신약 1차 치료제 리부스란의 FD 승인이 아닌 보완 요구 서한 수령,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주가 급락하고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물량도 크게 감축.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자, 4년 연속 적자다. 자, 원래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입니다. 왜냐? 처음에 개발 비용부터, 자, 이 개발 비용을 어떻습니까? 미리 대출을 땡겨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라는 건 판매가 되고 나서, 자, 그리고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자, 4년 연속 적자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회사가 존속했다는 의미 자체가 매우 커다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실적 차입 부담 확대 등 안정력 하향을 보여주고, 특히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최대주주 간암신약 1차 치료제, 리부스란이 FDA 승인 아닌 보완 요구 서한 수령. 자, 일단은 뭐 수령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령을 못했다고 했는데, 수령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승인 불발 영향으로 주가 급락하고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물량도 크게 감축.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굳이 6월 28일 날 터트려 주면서 왜 포머 심리를 주는가? 왜 겁을 주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좀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사업 부분 신수주 계약 조건 등 따라 실적 변동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월 비주력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HAB 솔루션 분할됐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 및 상업화 지연을 등을 감안 영업 실적 기여는 단기적으로 어렵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비용 확대는 영업 적자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바이오 기업은 임상일상이라든지 뭐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차피 들어오는 수급들과 이슈들 우리가 크게 쓰지 않아 신경 쓰지 말아야 할건 재무제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냥 우리 이슈들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줘야만 주가가 같이 상향 추세를 이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아직 클래스 2인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이끌어 줄 거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좀몇 가지를 해드릴 건데요. 자, HIV가 결국엔 뉴스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진짜일지 가짜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HIV 그룹 미용 의료기기 같은 땡땡땡 인수 주가 요동, 더움 여름날 담배 같은 소식 인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내용인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스턴 사무소에 이제 사무소 설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USA 2014 HIV 그룹 미용 의료기기 인수 검토, 포트폴리오 강화 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 진출, 동물용 의약품 제조기업 인수 검토, 상장기업 발판.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이슈를 따라간다고 분석을 했을 때, 자, 처음에 정보 기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010-6411-8706입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HIV, 대행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어요. 여러분 받아가셔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대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뉴스 봅시다. 시황 분석을 해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이오 USA 2024 보스턴 US 사무소를 전략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 정확히 우리가 지지선을 안착해줬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수급 계산 봤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외인들이 매수를 해줬다. 확실하게 느낌이 좀 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인들이 언제 던져줬어요? 6월 26일 이 날짜에 던져줬었는데, 자, 이거를 150만 주를 사줬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있다는 거죠. 대략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점 구간을 매수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매수를 하는 것이고, 특히 외인들은 왜 미친 듯이 매수를 할까? 자, 그래서 외국인 우리가 보유 물량들을 좀 보면요. 거래별 동향 차트를 봤을 때, 자, 어마어마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주가랑 상관없이, 이게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파란색이 비중이고요. 외인들 비중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가랑 상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폭락했어도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더 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은 노렸다는 걸로밖에 보여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우리가 이슈가 다시 한번 들어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려줄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미보드 자료, 이거 하나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날짜 내용들 싹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무료로 010-6411-8706으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HAB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만 뭐 사지에 물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HAB 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을 해드렸죠. 언제? 5월 21일. 제가 이 날짜에 인증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키움 투자증권 실전 투자들 3위 성적을 제가 인증을 해드리면서 HB 주주라는 거 여러분들께 인증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서만 아닌, 제가 주주 입장까지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믿지 못하시겠다 하면,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건 소신대로 하시되, 제가 드리는 정보는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것, 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항상 어딜 가나 제가 다 참여를 합니다.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주총이라든지. 최근에 뭐 HLB는 제가 기자회견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증샷을 남겨다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인증샷까지 남겨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까지 여러분들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신다면 주식자랑 원이 없겠다 주자랑 컨텐츠 방이에요. 자, 최근에 사진 시스템 10% 이상 급등도 나와줬고, 자, 최근에 또 우리가 신나게 수익 봤던 거 보시면 동양철관 뭐 이런 거, 요즘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나라에서 모멘텀을 구축한다는 얘기에 제가 세력들한테 받아온 정보들 이런 거싹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010-6411-8706, 자, HAB라고 보내주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누리실 권리들 싹다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새벽에 한번더 라이브를 키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우리가 대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충분히 지금 외인들이 매집을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개인들, 외인들 같이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단 우리가 그 날짜만 먼저 파악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받아가셔서 날짜 내용들 싹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다음 월요일 7월 1일, 7월 첫째 날 한번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